머리 위로 쏠까요? 준비하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항아리를 크게 만들어서 가득한 내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번 더 내게 기름 가득한 내 주의 하나님 손에 그날에 짝쳐서 우리 혼자 있는 사람은 뺑글뺑글 줄 짜져서 기름 준비된 사람은 혼자 있는 친구는 동그랗게 돌게요.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항아리 만들면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그날에 짝짝 짜서 기름 준비된 사람이 혼자서 뱅글뱅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돼 준비된 사람이 다시 나를 불러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한 번 더 짝짝 짜서 기름 마지막으로 와,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친구들이 오늘따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찬양 소리도 엄청 크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선생님 말 들려요? 안 들리는 것 같아. 들려요? 네. 그러면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 아, 뭔지 알겠어요? 포인트가 세 가지,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신나게 놀려줘야 돼. 메롱 메롱 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고 외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준비됐으면 같이 찬양 시작해 볼게요. 말씀이 같이 찬양할게요. 박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려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바로 시작되니까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넷 친구들 메로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찔러주면서 담대하게 다 같이 외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한 번 더 메로오 일요일에 놀러가자고 그때 친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둘, 셋, 넷. 그 말씀 지켜나가면 세상의 빛이 되리라. 한번더 세상이 날려 욕해도
서리라. 자,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한 번 더 놀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면서, 이번에 선생님 보면서. 자기만 선생님대로, 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때 다 같이 했어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친구들 나를 불러 일요일에 놀러가자고. 한 번 더. 그때 친구들에게 주일은 하나님의 것, 주일은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옆에 있는 친구도 안아주세요. 날 감싸주시는 주님, 하나님 신뢰함으로 힘있게 의자 의자 세상이 빛들이라. 한 번 더. 세상이 날 욕해도, 세상이 날 욕해도, 내 믿음 시험하여도 말씀에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 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자, 구원의 투구.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투구를 왜 쓴다 그랬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는 아주 약하잖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이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크게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구원의 투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공격해오냐면, 얘들아, 너희들 죄 짓는 거 보니까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야, 어떻게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라고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 그랬지? 무슨 말이야? 나는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좀 상처도 났지만 난 이 구원의 투구를 결코 벗지 않아. 저리 가 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전사님이 같이 다시 나눌 말씀은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자, 성령의 검. 전사님 진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여기 지금 이거 진짜 성령의 검인데, 진짜 이 검은요, 이 검은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딱 향하는 거야. 저쪽에 누가 죄 짓는 사람이 있나? 아유, 농담이에요. 선생님이 검을 갖고 왔는데, 소리도 나요. 자, 성경의 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성령의 검. 검은 칼이에요. 그렇죠? 검은 뭘 할 때 쓰는 거죠? 싸울 때 쓰는 거야. 공격할 때 쓰는 거야. 근데 보니까 왜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성령의 검이라고 알려주셨을까? 뭐 성령에 다른 거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알려주셨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 고민해봤어. 요즘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고요. 아요? 전투기가 딱 떠가지고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했죠. 전도사님이 막 이 조종사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막 했다고. 그렇죠? 이게 딱 저기 40km, 50km 전방에 적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조종사가 그 근처로 딱 가서 보이지도 않는 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샥 도망가요. 보이지도 않게. 요즘에는요 이렇게 전쟁을 해요. 적이 도대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고 요즘에는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전쟁을 보니까요 이렇게 전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쟁했을까요? 어떻게 전쟁했을까?
보니까 이거 명량이라는 영화 우리 친구들 봤죠? 자, 전진 앞으로 해서 적군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다 죽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직접 적들과 싸우는 장면이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저렇게 전쟁을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아마 전쟁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우리에게 이렇게 검이 필요한 이유는 적이 지금 나한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저기 멀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적들이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고 어떤 친구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막 심어주려고 하고 사탄은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심지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이런 기억이 또 나요. 친구랑 밖에서 아주 재미있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전도사님이 한 번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는 장난감이었어. 비싼 것. 지금 기억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장난감이었어. 친구가 그 장난감을 갖고 온 거예요. 우와! 야, 나 이거 한 번만 가지고 놀아도 될까? 가지고 놀다가 마음속에 저거를 친구가 안 보는 사이에 집으로 몰래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야. 전도사님이 얼른 성령의 검을 딱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사님이 정말 착한 어린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전도사님 정말 착했거든요. 예배도 잘 드린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장난감을 그냥 들고 어떻게 했을까? 숨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떡해. 이것도 우리 엄마가 봤어요. 이거 장난감 이거 뭐니? 이거 누구 거야? 저 사람이 또 거짓말을 했어. 빨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안 혼났을 텐데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지난주에 저 사람이 얘기했듯이 헌금, 몰래 헌금 이렇게 주머니 넣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어. 아니 친구가 잠깐 빌려왔어. 이거 가지고 놀다가 줄 거야. 근데 사실 마음속에는요.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몰래 훔쳐온 거야. 나중에 그 친구가 전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전사님이 방에서 몰래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전사님 아들이 너 장난감을 훔쳐갔구나.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전사님이 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듬뿍 받고 울면서 다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그 장난감을 돌려줬던 기억이 나요. 사탄은요 전도사님이 한 번도 교회 빠진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막 암송하고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어린이였어.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주는 그 탐심의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에 들어온 거야. 전도사님이 얼른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잠깐 이 성령의 검을 놓친 거야. 성령의 검을 탁 놓치는 순간 사탄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친구의 물건을 훔친 거야.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잖아. 전도사님이 그 말씀만 생각했다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아니야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라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었다면 전도사님이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수술 도구야. 여기 보면 아주 날카로운 메스도 있고 가위도 있고 핀셋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이 의사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여서 사람들 정말 수술을 아주 잘 해주는 외과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도구가 없다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막상 수술하려고 보니까 정작 필요한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이 환자를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검을 다 주셨어요. 근데요, 이 검은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한테나 막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리고 그 검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나의 성령의 검을 받아라. 우리 친구한테 막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그렇게 말한 건 사탄이 말하게 한 거야. 내 성령의 검을 받아라. 이러면서 친구한테 휘두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 구절 볼 텐데 이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성령의 검은요, 지금 뭘 쪼갠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성령의 검은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공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우리 친구들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친구들에게 막 휘둘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어요. 암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요. 환자의 배를 가르고 그 암세포를 찾아서 그 암세포를 정확히 도려내고 다시 잘 꿰매어서 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수술해주는 외과 의사.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런 외과 의사 같은,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혹시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탄의 생각들을 잘 잘라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을 아무데나 꺼내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친구들을 욕하고,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공격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잘 열어서, 잘 쪼개어서, 우리 생각을 훤히 쪼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혹시나 있을까라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사탄은 저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친구들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아우, 오늘 교회 못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초등일부 예배 내가 오늘 어떻게 방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설 때 벌써 친구랑 다투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다투게끔 마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 검을 잘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성령의 검 잘 들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잠깐 이렇게 놓친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놓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우,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우리 친구들 때로는 들고 있는 게 힘들어서 전진 앞으로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칼이 내려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놔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놔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힘들어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오늘 교회 가는 거 힘들고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도 들어야 돼. 옆에 있는 친구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그래도 친구야,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 이 성령의 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잘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바쁘면 그냥 대충 휙 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두려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에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전도사님,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걱정 마세요. 아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예배당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검을 들고 담대하게 저리가, 다치기 전에 저리가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무찌르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딜 가든지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